이렇게 채반에 다 담았으면은 이제 무에다가 이제 된장을 딱 해갖고 이제 발라줍니다 이걸.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사계절 반찬하면 오독오독 씹히는 무장아찌가 떠오르죠. 된장에 박은 무장아찌는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추억의 반찬 아닙니까?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 한 젓가락 올려서 먹으면 캬. 된장박이 무장아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재료는 다발무 하나 사왔고요. 이렇게 짜리뭉땅하고 이렇게 흙 묻은 이런 다발무를 꼭 구입해 주세요. 된장은 합동된장을 구입했고요. 소금은 이제 뭐니뭐니 해도 간수팬 천일염 준비했습니다. 물엿까지 네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무청은 살짝 잘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무청 시래기는 이제 한번 데쳐갖고 국물에도 좋고 볶아먹어도 맛있어요. 얹어갖고 씻어오겠습니다. 무는 그래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거는 씻어갖고 해야지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요. 이야, 수세미가 좋아갖고 그냥 잘 깎아주고만. 감쪽같이 닦이네. 다 씻어왔는데요, 무는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무는 딱 반만 썰어줘야 됩니다. 딱 반만 썰으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오늘 소금 200ml컵에 2컵 사용합니다. 이래서 이제 소금을 이렇게 무에다가 발라줍니다. 이리 해서 이제 물엿을 뿌려줍니다. 원래 컵에 담아갖고 하는데 컵에 또 물엿이 묻어보니까 대략 2컵 분량 뿌려주는데요, 조금씩 뿌리면서 물을 또 채우면 됩니다. 또 물엿을 싹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삼투압작용으로 소금하고 물엿이 들어가면은 수분이 싹 빠지거든요. 이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 사용 안 해도 물이 그냥 건건히 다 차불거든요. 위에도 물엿 싹 뿌려주고요. 나머지 소금을 싹 훑어갖고요. 싹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식기갖고 싹 내려가면서 잘 절여집니다. 소금 양은 딱 200ml컵, 2컵이 딱 적당하거든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고 3일 딱 절이면 낭창낭창하니 수분이 완전히 빠지거든요. 3일 후에 뵙겠습니다. 절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물 1도 없이 절였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네요. 처음에 물 없이 절여야지 이렇게 낭창낭창 절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건져냅니다. 키친타월로 물기만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게 놔주세요. 이렇게 채반에 다 담았으면 이제 햇빛에 말려주면 됩니다. 2일 정도만 말리면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럼 2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햇볕에 이틀 건조시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야, 낭창낭창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거는 합동된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합동된장 기가 막히죠. 한번 저어갖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 통 속에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조금 깔아줍니다, 된장을. 오늘 총 된장 사용량은 2kg 사용할 겁니다. 무에다가 이제 된장을 딱 해갖고 이제 발라줍니다, 이걸. 뒤에도 바르고요. 이것이 이제 된장박이 무장아찌 아닙니까? 충분히 많이 발라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전통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식 아닙니까 이거요. 이렇게 딱 해서 한 5개월만 숙성시키고 내년 봄부터 이거 꺼내 먹으면 되거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이렇게 된장박이 무장아찌는 진짜 개운한 맛이 별미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딱 넣고요. 이야 딱 구수한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해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맛이 궁금하죠? 5개월만 기다리십시오. 이야 이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거 엄청 많이 해줬는데 봄이나 여름에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갖고 한 젓가락 올려갖고 먹으면은 진짜 끝내주는 맛이었습니다. 된장박이 무장아찌의 핵심은 2대2대2 법칙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3스푼 정도만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상하지도 않고 방부 효과를 주거든요. 소금을 꼭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보면 자 고향 맛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맛 아닙니까? 보관 방법은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 봄 되면은 그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그때 냉장 보관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된장박이 무장아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장아찌 재료는 몇 가지 안 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입니다. 올 겨울 준비해서 내년 봄부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된장박이 무장아찌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